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린 지 거진 한 달이 되어갑니다.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빛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물된 동상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화면을 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엄마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 주시고 세상 가운데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때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교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비난과 비판에 만능한 죄성과 위선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이런 와중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마음의 중압감 다 떨쳐내지 못하고 분노 중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끼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핍박을 억울해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빈 곳을 겸손과 눈물과 깨끗함과 성실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 청장년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여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문제와 가족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온몸을 지배할 때도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미꿈소 비전센터 건립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끼는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온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로 나아가오니 아름답고 효율적인 교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훗날 호산나 모든 근속들이 미래에 대한 영적인 안목과 성숙함이 입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반기 다락방을 비롯한 각종 평신도 훈련을 시작하오니 편한 방법에 익숙해져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우리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호산나 모든 근속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만 있으니 깝깝해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호산나 교회 비대면 양육 훈련 추천해 주세요. 온라인 강좌는 이제 기본이죠. 자꾸 나태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2학기 훈련 어떻게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바이블 카우지. 2020년 하반기 호산나 교회는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를 개설합니다.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 강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통해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예배를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1대1 양육자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대1 양육자반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전, 오후 어느 시간이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기간 동안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호산나, 호산나는 즐거워가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을 통해 3주간 진행됩니다. 추석 맞이 선물 세트를 하단 다대 구딜 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 1층 행정사무실과 하단 경비실, 꿈드림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광고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마라와 저희는 축복, 담비, 은혜, 기쁨입니다. 저희를 한가족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저희가 지난 4년간 암만에서 살다가 이렇게 마다바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 풍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집을 허락하셔서 매일 마다바 시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보산이에요. 우리 집이랑 10분 거리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희는 요르단 암만에서 무슬림 이웃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수단, 이집트, 시리아, 예멘 등의 난민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만 지역에 사는 집시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후 마다바로 이사하여 현지 친구들을 사귀고 시리아 난민 어린이에게 영어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마드와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무슬림 여성을 위로하였고 요르단 현지 크리스찬 여성들을 제자 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식년 후 은어센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다바로 이사하기 1년 전부터 설문지와 방문을 통해 지역을 조사했는데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역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돌아가면 현재 암만에서 은어센터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아랍어를 가르치고 현지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그 땅에 주님의 빛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6년간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도저히 그 척박한 땅에서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땅에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호산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또 몇 주 되었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아마 영상으로 저를 보시니까 뭐 그냥 매주 저를 본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하튼 뵙지 못해서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뵙고 싶고 정말 이런 상황들이 참 견디기 힘들다 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있든지 힘있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영상 예배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9월 20일까지도 일단은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또 정부의 발표가 나올 텐데 그것을 보고 그 모든 조치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함께 결정해서 발표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예배 때 또 여러분께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여간 기도해 주시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길어지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이것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양육훈련 정말 그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필수훈련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냥 이대로 최소화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이런 상황에서 야심작이죠. 야심작으로 이 학기에 정말 획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내는 그런 것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여덟 과목을 열고 그야말로 칼리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보통 때처럼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온라인이지만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의 크레딧 즉 학점이 쌓여가는 그런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귀한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등록하셔서 그래서 정말 영적인 호흡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바이블 칼리지하고 성경탐구는 9월 17일부터 그리고 큐티학교는 9월 22일 화요일이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강좌로 진행된다는 것 혹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개척하셔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 나가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대1 양육자반 모집합니다. 역시 온라인 강의인데 화요일 저녁반과 수요 오전반인데 사실은 이게 그 온라인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구애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신청하셔서 아직 양육자반 하지 않은 분, 사역반까지 마쳤는데 양육자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라이브 방송 호호질 정말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또 너무 이렇게 좀 우리 교회와 연결이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그 라이브 방송, 라디오 방송인데 보이는 라디오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호호질, 호산나, 호산난 즐거워. 약간 복구풍이죠. 옛날에 토토질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패러디해서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3주 동안 화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로 유튜브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 접속하셔가지고 그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또 필요하면 그때 여러분이 그 뭐 댓글을 혹은 남기시면 그게 바로 현장에서 들어가서 또 방송 중에 반영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좀 이게 어떤 그런 좀 어떤 그런 다이내믹이 있는 그런 그 방송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렇게 우울한 시간에 좀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또 주변에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9월 15일 화요일부터 3주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야말로 본방사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헌금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기 때문에 더 정성껏 예물 드려주시고 그것이 또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헌신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 우리 주보나 혹은 홈페이지 보시면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요르단의 김성환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같이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마다바 교육센터 사역을 위한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이 잘 준비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은 물질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다바 교육센터 사역을 통하여 현재 아이들이 주를 믿으며 비전을 품게 하소서. 정말 마다바 교육센터 통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도 또 다 복음으로 이슬람 지역에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이슬람 지역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게 가장 최고 좋습니다. 정말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꿈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미꿈스 비전센터 건축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준비로 사용되게 하시고 건축을 담당하게 될 시공사 선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시공사 선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정말 지금 너무 중요한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마다바 교육센터 사역을 위한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이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올려지는 분들은 믿길 제목입니다. 마다바 교육센터 많은 물질과 또 기도 후원이 필요한데 잘 감당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마다바 교육센터 사역을 통해서 현지 아이들 주를 믿으며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이슬람 지역을 접근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진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대주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미꿈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준비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 건축을 담당하게 될 시공사 한들이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말 필요한 시공사가 되려면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가장 적합한 예비된 시공사를 가장 바르게 먼저 선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요르단의 그 어려운 지역에 사역하는 김성환 선교사님, 정말 그 마다바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 교육센터를 세우고 사역하기 원하는데 이것을 위한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친히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잘 후원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다바 교육센터가 정말 이슬람적인 아이들에게 창의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을 정말 그 조합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꿈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준비로 이것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어려운 지역에 이걸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건축을 담당하게 될 시공사 선정이 주의 뜻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드리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것조차 마음껏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고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가장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가장 귀한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과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건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건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건 승리라네 바로 승리 승리 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영상 예배드리니까 교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함께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분과 전화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들끼리 대화를 하면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결국은 코로나19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진 교회의 상황 이 어려움 그 이야기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른 것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 결국은 그쪽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이 방역을 이유로 정부가 지금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그냥 단순한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게 사실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일종의 그 NCND 그러니까 Neither Confirm Nor Deny라고 하는 그야말로 뭐예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그 태도를 취했어요. 왜냐면요 그분의 말이 맞으니까요. 그분의 말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래요. 정말 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고요. 정치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성향이나 모든 걸 볼 때 뭐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맞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그걸 다 거부하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어떤 그런 극렬한 행동을 교회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목사님도 같이 동의할 수밖에 없던 게 뭐냐, 참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렵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말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는요 참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또 성도는요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이면서 또 이 나라의 대중들이면서 바로 이 나라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정말 이 세상에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끝없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 신앙을 위협하기에 그것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세상과 이 어려움, 이거는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지금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서 새삼스럽게 이런 세상과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골적이냐 아닌가의 차이일 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온 이 그 순간부터 어쩌면 계속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경험하신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요 그 당시 세상이라는 그 권력, 그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 이것들 이것과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 그 모든 걸 싸워 이기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니까 바로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이것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그런 것들과 상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지 정치라든가 뭐 어떤 그런 뭐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경제생활 다 세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의 경쟁 이야기 다 세상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화 세상입니다. 어떤 이 모든 시대의 흐름 세상이에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어려움과 위협이 되는 세상이기도 한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사람은 이런 세상과 마주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인가.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된 우리에게 이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과 직면하며 살아가는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이렇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의 제자 된 우리에게 놀랍게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지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세상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은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과 같다 했느냐, 바로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리같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같이 그렇게 어려운 것,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그런 위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한가운데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참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면서도 뭐예요? 그럼 가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그렇지만 그 세상을 다뤄야 하고 이겨야 하니까, 그럴 수 있어야 신앙인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보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로. 자, 그런데 주님은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그렇게 그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시면서 보냈는데, 정말 그 세상을 확실하게 다루고 이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것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때 그 열두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더위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까지. 예, 루터도, 칼빈도, 제빈클리도, 또 선교사 리빙스턴도, 또 보네포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한경직 목사님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바울 사도도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이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이 원칙,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더구나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직면한 상황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서 이어서 말씀하신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주님께서 16절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말이죠. 바울은 그 당시 그 사회, 그 세상의 권력이요, 그 세상의 핵심인 바로 공회 앞에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그 원칙, 그 가르침, 그 전략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뜻이죠. 자, 첫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 나온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이겁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마주하면서 특히 그것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예,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예, 순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도 없고 헤치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이 결코 단지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법에 있어서 어떤 불법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에 걸리지 않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 비둘기가 순결한 것은요, 세상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거기에 걸리지 않게끔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예,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판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신앙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런 거죠. 예, 그게 판단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이래? 이게 정말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표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회에 잡혀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바울사도도 산헤드린, 즉 공회 앞에 서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그런 공회가 없죠.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한테는 공회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우린 공식적으로 그런 공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언제나 늘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의 재판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만일 우리에게 흠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야말로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결박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말이죠. 예,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법에 의해서 판단받기 이전에 말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회개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나갈 파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 한 목사님이,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고, 그분 자체는 굉장히 또 좀 촉망받던 젊은 목회자였어요. 1.5세 출신,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고 정말 이민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을 만한. 근데 그분이 그만 그 수년 동안 미국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 드러나서,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은 사임을 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쫓겨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촉망받고 정말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좀 부끄러운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처음에는 설교 자료를 얻으려고 미국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갖다가 봤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더구나 영어를 잘 하시니까 영어 설교를 보면서 설교 자료를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이제 뭐예요? 그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설교 자료를 좀 얻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설교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잘라올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많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거의 그대로 통째로 가져다가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가 정말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 그건 뭐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건 표절이다, 이건 범죄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소리를 분명히 질렀는데,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소리냐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자기 방언하는 거. 무슨 얘기냐? 아니 뭐 영어 주석도 보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영어 설교를, 이 훌륭한 설교를 그대로 옮겨서 하는 것도 일종의 설교 준비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도 성도들이 들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말이죠, 또 한쪽에서 들어온 생각 뭐냐, 영어 설교 한국 사람 중에서 듣는 사람 없으니까. 사실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영어 설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설교 듣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참 이게 문제예요.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딱 들어오면서, 그래서 계속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면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지침이에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 또 생각할 것,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가 보여준 행동은요, 그 유대 공회라고 하는 그 산헤드린을 다루고 있는, 그 세상을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은요, 그야말로 지혜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보여야 될 바로 그 지혜로움, 그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의 지혜로움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세상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라는 지혜로움이에요. 세상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 오늘 말씀 보면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공회 앞에 서가지고 형제들아 하면서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 앞에 서서 심판받는데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좀 그 순간 아마 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입을 쳐라 라고 막말을 해버렸어요. 이건 감정적인 막말이에요. 아직 판정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 입을 쳐라 라고 이렇게 막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울도 같이 열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니까, 왜냐면 아직 판정도 안 났는데 왜 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그냥 마주 받아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공회원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한 말, 이것이 아주 의미가 있고 재미있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 사도는요, 정말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알고도 그랬다고 한다면요, 이건 진짜 교활한 거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치명적인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진 이후로 그는 정말 이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잘 못 봐요. 잘, 더군다나 그 주석들 보니까 그때 이게 산헤드린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것이 아니어서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울 그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는 것, 그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가 먼저 도발을 했지만, 그래서 그도 그 마주 받아친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는요,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권력에 비굴하게 굴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어떤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몰라보고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세상에게 악한
어떤 그런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한 지혜로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이 세상에게 악하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한 그런 지혜로움에서 온 것이라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 빌미를 주어서 그래서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어차피 우리 공격합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가 어리석게 빌미를 주어서 그래서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거나 말이죠. 혹은 작은 욕심을 갖다가 그냥 채우려고, 혹은 자기 중심 사고, 이기적인 어떤 사고에 빠져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어떤 비난할 그런 꺼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을 상대하는 우리의 지혜로움, 그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세상에게 악한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악한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게 너무나 많은 악한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게 악한 빌미를 주지 말라. 이게 지혜로움의 중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지혜로움인가? 바울이 보여준 지혜로움, 그것은 바로 세상의 힘들을 분열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들을 분열시키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공회에서 그런 재판을 받고 있다가, 그러다가 딱 보니까 공회원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리고 또 다른 일부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는요, 갑자기 하나의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누구냐, 우리가 보통 헤롯 땅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스문 왕과 이후에 내려온 어떤 그런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나온 일종의 종교적인 개혁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좋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 바로 예수님 핍박할 때. 결국 이들도 뭐 좀 성향이 달라 보이지만 종교적 전통에 빠져서 그런 식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세력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하지만 그들 자체도 또 서로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바울사도는 바로 이 공회의 구성이 이 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순간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산헤드린이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싸우면서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이 분명히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절대 이것을 갖다가 비열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비열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이에요.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탄의 왕국은요 서로 분쟁해야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왕국은요 서로 분쟁해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악한 힘들이 말이죠,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악한 힘들이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분열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분열이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분열하면요 우리가 패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이 스스로 분열하면 그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를 보면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분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악한 것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악한 인들을 분열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끼리 연합하게 만들면 안 돼요.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술수나 계략을 쓰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신앙인의 지혜로움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아름다운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직 진리를 선포하면서, 참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으로 세상의 힘들을 분열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그런 교묘한 괴악한 술수, 어떤 거짓 뉴스, 악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던지고 정말 그들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그것으로 그들의 어떤 분쟁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사도는요 자기가 바리새인, 그냥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로 끝이 아니죠. 거기 한 가지 덧붙인 게 뭡니까? 거기에다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는 말을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냥 내가 바리새인이야, 저것들은 사두개인이야, 뭐 그냥 우리 편, 이게 아니고 말이죠. 거기다 분명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거를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 이야기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핫 이슈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니까 이게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만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은요 바울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아요. 하나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은요 바울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신의 한수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한수를 던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것들을 분열시키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순간 이 번뜩이는 신의 한수를 생각해낼 수가 있었을까 말이죠. 여러분 그 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신의 한수를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분열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순간에, 예, 때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어려워 보일 수 있고 정말 가깝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필요한 모든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세상을 분열시키면서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가 막힌 신의 한수를 우리도 성령 안에 있으면 다 깨닫고
그리고 찾아내고 그리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과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바울이 실천한 그대로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이게 우리 살아갈 지침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 늘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 십자가의 신앙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참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바로 그것이 참 십자가의 신앙이니까. 십자가는요,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바로 그것이니까. 그렇게 성령 안에서 참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한번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간구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성령 안에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이 세상이 이깁니다. 그럴 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고 원합니다. 역사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하시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만만치 않은 세상 복잡한 삶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지침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세상과 치열한 어떤 그런 싸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신 말씀 그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움으로 그 모든 걸 이기고 나아가기 원하고 나가고 있는 주의 귀한 제자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승리하는 삶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신 주님 사랑하시는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